일본에서 규모가 큰 어느 유학. 오네가시마스. 아테노 이모토 가시테 츠카사이. 타무라구미 모치부레타몬야네야. 와시가 고아이 유테 오나고 코사테타가카. 아테와 타무라구미토와 난노 칸케마 아리마센. 소매하는 이곳 매음굴에 팔려간 여동생을 다시 돌려달라며 유곽 관리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때와 가네데 고타 카라다야키 니테 고토 야이테 고토 와시노 카테 자이카. 그녀는 그들에게 큰 돈을 제시하며 동생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어떻게였더라노? 유비노 입법 못 쓰면 뭐라고 도구야겐도. 소리 못 듣긴 신이야. 하지만 매정한 그들은 돈과 함께 그녀의 손가락 하나를 요구하죠. 이모토 가시테 그레는가 데스카? 아니. 과연 주인공 소메야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늦은 시각 바쁜 듯 어딘가로 향하는 열차. 그때 만삭의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며 금방이라도 출산할 듯한 모습에 기차 안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오란데 들어가. 달로 오셔서. 아테데 가만 갔다라. 오테츠다 사세테 모라이마스켄. 와르켄도. 당황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메야는 자신이 출산을 도울 수 있다며 임산부를 케어하기 시작하는데. 이키모가야! 이키모가야! 그렇게 소메야의 노력으로 아이는 무사히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소메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산모와 아기는 무사히 다음 역에 내리게 되죠. 그녀의 멋진 모습에 반한 남자 승객이 불을 붙여주려 하고. 무사히 태어난 아이를 떠올리며 소매하는 지난 날을 회상하는데. 그녀의 어린 시절. 엄마가 동생을 낳던 중 죽게 되자 어린 소매하는 태어난 여동생을 엄마처럼 돌봐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빠까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고로츠키라니 후크로타타키니 사레테 무스메니야 예 신이다마였다키니. 호라 오바짱이 야야코 와타시테. 야야 야야 우치와 이모토토 크라스가야 우치가 이모토노 세와 스루가야. 난보 야타라 와카르조네 오만와 아레바 유데 키카세다 야로. 이모는 소메야의 동생을 어딘가로 팔아버리려 하는데. 그렇게 소메야는 어린 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되죠.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소메야는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여동생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그녀는 동생이 머물고 있다는 어느 식당을 찾게 되는데. 이라샤이. 나니 쓰레가 데스카? 우동.
うどん何うどんがいいですか？かけ。うどんかけ一丁。うどんかけ一丁。소매하는단번에식당에서일하고있는그녀가자신의동생인사실을알아차리죠お待ちどうぞ눈물을보이는소매아의모습에동생인사토코또한그녀가자신의친언니임을눈치채고소매아는동생을식당에서데리고나와함께살기시작하는데난시원하세요아요센터갈거그러세요오네짱うち学校やめようかしら。え？この前からずっと考えとったがや。お姉ちゃんばっかり働かしてうちがのうのうと学校へ行くがはやっぱりおかしいき。何をアホなこと言いゆが。おかげさんをもちまして今日からまた勤めさせてもらうことになりましたよろしゅうお頼申します그녀는어린동생을뒷바라지하기위해어렵게탈출한게이샤의삶으로또다시돌아가려합니다若い子の手本となるよこじゃんと気張って勤めてやはい本当にどうやどうもいやたーさんつゆちゃん初座敷やいうのにあんたもうお知りをちょったがいやこの間高松の鉄道工事の入札に行っちゃだろその時にたまたま汽車の中で仕事あんじゃ첫연애자리에참석한소매아는기차에서자신에게담배불을붙여준마사라는남자와우연히다시마주치게되고よくよくのご縁いうことでまあ一つどうぞ소매아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ゅうに手相までまくったら花大倍じゃ마사는다시만난소매아에게호감을나타내는데どこぞ場所を変えて飲み直しませんかほんであってよ口説く気かよそりゃそんな手間暇かけだちあては一晩中夜の花台つけたらなんぼでも抱ける女ぞねなんと違うんじゃ部長さんはよ行きましょうあても一緒あてもはいよしよしよし花台10円出したのおい소매아와게이샤라는관계로인연을이어가고싶지않은마사여보자여보자여보자와요기노도모오마니믿음을할줄알므로야아르바자와시노시고도와그후마사는일반인으로그녀를대하며소매아와의관계를더욱발전시키려노력하죠그는보기와는다르게큰사업장을운영하고있었고그거가와시노시고도바자ちょっと待っててください。
本から電話があって東洋建設の手形が不渡りになったがです。거래처가부도났다는소식에그는결제받을막대한돈이공중분해된사실을알게되는데어이안녕하세요결국자금난에허덕이던마사는인연을끊고지내던야쿠자조직의우두머리인아버지를찾아가도움을구하려하고오마사시마스오야분이방미가아니마스데니수고시가하이3ヶ月에何してかします。お願いします。おい、このほら吹きが。하지만아버지는조직을떠나인연을끊은아들을매몰차게대합니다。この銭はヤクザの銭やぞ。ようも抜け抜けた騒ぎ銭に借りに来れたもんやの。いいね。이리다시한번다도구장엎친데덮친격으로소메야의동생사토코또한폐병증세를보이기시작하고그러나그러한역경속에서도둘의관계는더욱깊어지는데가망하ですか本当に何がお仕事の方何かと大変ですやろうに。わしの方こそおまんを誘い出したりして迷惑かけたんじゃないのか。妹さん病院に置いてきたんじゃろ。病院に入院しちゅうき、当てがしちゃることは何もないき。오랜만에모든걸잊고근처온천으로바람을쐬러간두사람わしは満州に渡って天山南路、シルクロード、ぶち抜いてヨーロッパまで手伝いちゃう。つーちゃんが言うちょった通りや。あんたほんまに天狗や。마사는꼭성공에큰돈을벌어주겠다고그녀앞에맹세합니다。勝手にお帰っちゃえ。わしは本気だ。わしはおまんを連れて走り止めの地へ乗るんじゃ。大きに大きに、あてにせんと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こっちあてにしな。でね、男を感じたことがなかった。初めて会った。あんたが初めてあてを感じさせてくれたのや。다음날마사는소메야에게청혼을하고너야わしの嫁さんにならんか。하지만현실은동생때문에당장병원비가필요했기에소메야는결혼을잠시미루자고이야기하는데마이가리스인가나다이브라가리다가야센니함께오이사사니기친또나오소못하라전문의병원에이래나이까이말했더니1200円。こんな夜中に何の用ぜよ。助け通せ。銭都合できんじゃろうか。何？このわしに銭貸せやと？
결국 마사는 그녀의 동생 병원비를 자신이 마련하기 위해 거래하던 대기업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회장을 협박해 돈을 융통하려 하죠. 며칠 뒤 돈을 받기로 약속한 마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소식을 소매야에게 이야기하고 金 얻었다. 1200円. 明日か 明後日には 耳を揃えて 届けちゃる. 마사사. 어? 안타. 마사가 무리したがやないろね. 난 심파스나. 하지만 그때 회장은 자객을 보내 그를 처리하려 하는데 결국 마사는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수감 생활을 시작하는 마사. 마사사. 유루토세. 아테로 타메니. 본나메니 아와세테 신모테. 한편 동생의 병은 더욱 깊어져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大丈夫か? 너무 날까? 大丈夫か? 심파이 란짜. 사토코.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소매야는 결국 먼 곳에 있는 다른 유곽의 선불 마이킹을 땡겼으며 그쪽 유곽으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동생과 잠시 이별하게 되는데 사토코. 体の具合はどうですか? お金遅れてすみません。 50円 送ります。 美味しいものでも食べてしっかり養生してください。 姉ちゃんも元気で働いています。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출소하는 마사. 와카! 고크로산데스! 와카! お勤めご苦労さんでした。人力車待たしておりますき、どうぞ。親分が首を長うして待っちょられます。どうか達者なお顔を見せちゃってつかさい。いね。わしは家には帰らん。親父に言うてくれ。 그는 야쿠자 세계로 다시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제의를 또다시 무시해버리고 와시니야 와시는 이키가다가 마사는 언니 덕분에 병이 거의 완치된 사토코를 찾아가는데 마사상 사요나라 元気でね. 오갈 데 없던 둘은 타양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있는 소매야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저도 대만자가 기아다리가 주도자 엄마니 엄마니 우치가 근데 애가 됐을까? しばらくしたらもうちょっと町内探す気に我慢してくれすいません何から何までお世話になってしもってまださうちご飯作る気に一緒に食べていっとうせ 어느덧 어엿한 어른이 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내는 사토코의 모습에 마사의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때는 마시가 이름은 전부 고득잖아 すいません。もう一勝負じゃ。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해 보려는 마사는 어느 날 호구로 보이는 어떤 남자와 내기당구를 치는데.
さん。ふざけたことばぬかしよるとくるすど。하지만 마사는 보기 좋게 내기당구에 패하게 되고 내기에서 이긴 남자는 그가 무일푼 신세임을 알게 되죠. 시도가 여섯 문도 밑에 남의 도르도와. 나의 문 하나 이제. 가뜨리세요. 결국 마사는 남자에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큼신 두들겨 맞게 됩니다. 이것도 부닥이다 만행을 시달라 이놈집아 먹을게니 갖고 싶기 마사다 마사가 다친 모습에 사토코는 크게 놀라고 치료를 받던 마사는 야릇한 분위기와 감정에 결국 何するかですか? やめておせ! やめておせ! うちを姉ちゃんの管理するかですか? 違う! 私はお前が欲しいんだ。お前が… いかんちゅう! 姉ちゃんに会えようになる! やめておせ! あの人はもう戻ってこない! 戻ってこないんじゃ 마사는 강제로 그녀를 취해버리죠 한편 시간은 흘러 소매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언니 소메아를 보자 사토코는 기쁨 대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네짱 사토코 안타 히도야나이까 近々退院するいう手紙だけでその後なんじゃ知らせてこんき姉ちゃんここの住所もわからんかったがで 반면 소메아는 이제 마사와 결혼해 동생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 어쩔 줄 몰라하고 사토코 もっと しっかり顔見せておせ 下手3年ぶりやんか あんた すっかり女らしゅなったで もうどっから見ても立派な大人や 벽에 걸린 낯선 남자의 옷을 보자 그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죠 사토코한테 히어트시대 다르도 스키나시토가 되기탄테 친아? 네이저는 시추시토가? 뭐 이쇼니 크라시중할까요? 사토코 네짱 유리떼 유리떼 네짱 결국 자신의 동생과 마사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소메야 攻めるならわしを攻めてくれ 許り通せ! 許り通せ! お前にはすまんと思っとる 믿었던 둘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 소매아는 곧장 집 밖으로 뛰쳐나가버리고 내 마녀! 내 마녀!
하세요. 천사. 요, 선배야. 오갈 데 없던 그녀는 다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곳 큰손인 은행장은 그녀가 예전 풋풋한 게이샤 시절 몇 번 밤을 함께 보낸 사실을 기억해내고 なんで? ちょっと芸ができるがお花にかけてからに豊島は豊島らしゅう遠慮してあてらを引き立てる方が可愛げがあるっちゅうもんや。それをまああんな目立ちたがりの池瀬焼き。 단번에 큰손 은행장을 자신의 단골로 만들어 버린 소매아에게 다른 게이샤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소야. 우치노 교다와 나카가 에키니. 히토리노 오토코 토리오타리 우라기타리와센. 骨肉の 争いちゅうは 18じゃきね。 何するか! この、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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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 생활고를 겪고 있던 그에게 아버지의 똘마니들이 찾아와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제시하고 근데 これだけの 興行 となると 資金も うんと かかるし 競争相手も 多い 바로 몇 달 뒤 치러질 고개 비행 행사의 주최권을 따 큰 돈을 벌어보자고 제의하는 그들. 아가. いつまで こんな ところに くすぶっちゃりゃ 기가 숨가 됐어. 戻ってきて 使わさい. 頼みますきに. 하지만 아버지의 라이벌 조직 또한 그 행사의 주최권을 노리고 있었죠. 와시도 이쇼니 나와르테 미루네. 생활고에 시달리던 마사는 행사 주최권을 따 큰돈을 벌어 하루빨리 사토코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와시가 야구자니 났더모 가만치가가? 야구자 야로또 泥棒やろうと、あんたはあんたや。 うちはついていきます? うち離れんぜ。 死んでもあんたから離れんぜ。 그러던 어느 날 마사의 아버지는 행사 주최권 다툼으로 인해 라이벌 조직에게 최후를 맞게 되고 지금 본태의 신지から 연락이 入ったがです例の件うまいこと言った言うて 눈에 가시 갔던 마사의 아버지가 제거되었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는 라이벌 조직의 수장 見事じゃ 마코토 키키 홀레타세요. 오, 하즈카시우고자이마스. 마코지 키테 노미야. 오키니. 한편 소메야에게 푹 빠져버린 은행장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유곽을 드나드는데. 본반야 또. 고쿄에 가이트키타 기모치니 나레타. 사케노 아지모 각베츠세요. 아테데 요카타라. 남보자치 와이테 사시테 모라이마스. おまんちゅうおなごは不思議なおなごじゃ。一遍やろうか。 은행장은 소매아를 게이샤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은행장의 도움으로 소매하는 제법 큰 규모의 서양식 클럽을 오픈하게 되고 こんな才覚があるとは思わんかったっけね。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장은 소매아의 매력에 더욱 빠져드는데. 네, 곰방. 야, 이가 이에 이누루. 난데 고온나지 것도 막깔이 그리가스가야로네. 신음마데 고온나야로까. 어떡해, 떠났대. 가나시네. 그러던 어느 날. すいません, もう終わりました気に. 아테, 帰るわ. お疲れ様. お先に. お父さんのことを聞きました. 오쿠야미모시마스. 겐키, 사토코. 대신히しちゃってよ. 아테, 뭐난자 어머쥬란키. 아버지가 죽게 되고 행사 주최권마저 라이벌 조직에게 빼앗길 위기를 맞게 된 마사는 염치 없이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난가이긴코 도도샤니, 와시와 아와시도 모라이마선제로카. 미소가미니 난데? 親父の残した仕事をわし継ぐことに決めました。南海銀行の頭取さんに田村組の後援を頼みたいがです。勝手なことはよくわかってます。力になってください。 그는 소매아를 통해 은행장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부탁하려 한 것인데. 마사사. 안타까웠다네. 매주일때 대소도시구유 안타는 이마 どうなったのだね. 와시 변가시마센. 許して 그다사이도 말이마센. 데모 와시 약자になることに 決めました. 아테みたいな それから人たちが 사토코には 안타가 初めての たった一人の男ぜ。いませんでしょうか。お願いします。金のことは心配な。しっかり引き受けちゃう。ほんまですか。若いもんはそればやまきがないといかんぜよ。思いっきりやってみや。 결국 소매아는 친동생의 행복을 위해 마사의 대출권을 은행장에게 청탁하죠. 그날 밤. 아니, 쓰고가. 난 이제 와. 이제니 와 기다려 이간 유타로. 내가 있다. 쎄. 와서 술 시드그리. 진상 손님이 날뛰며 클럽을 순식간에 위험에 빠뜨리고. 잡아라! 문준이! 엄들아! 맞들아! 그가 다친 모습을 보자 소매아는 그를 향한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예전 감정이 되살아난 소매아는 그에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따에 또 만났던지야. 너 이때 말했다 갔다. 아이도 아이도. 대한민국 아버나 말했으나. 아버나 말해. 도저야. 이마 와시야
どういう立場に立たされてるかおまんかとよう分かっとんじゃろ。用がないんじゃ。用がないんだらわしはいいの。わしらの仲はとうの昔に終わったんじゃ。あの時のあんたどこ行ったぞね。ね、お前に変わってしもうたんじゃ。그렇게 소매아의 도움으로 결국 마사는 고개 비행행사 주최권을 따내게 되고 여여 극의 기도도 하지마리 하지마리 하지만 그날 밤 행사 주최권을 빼앗긴 라이벌 조직은 행사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는데 기공사! 기공기 아들! 그렇게 비행기와 행사장은 순식간에 불타버립니다. 비행기의 안전은 우리에게 전 책임이 있는 것도 요 알아주십니다. 소치라사님은 대단한 손해를 받았다는 것도 요 알아주십니다.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 마사는 그 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고 전부 와가 주가야. 와시아 노, 오만노 타메니 난자치 시타조 아노 오토콘 타메니모 치카라오 가시쳤다가야 소노온 와다데 가시오테 소레파 쇼네녹사 태어나버렸다가 은행장 또한 그 일로 마사가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자 소매아를 닥달하기 시작하는데 히토노 코코로마데 오카네데 카르토 혼키데 오모쳤다가 데스카 안타니와 온나노 기모치와 와카란 결국 소매하는 은행장에게 클럽까지 뺏기게 되고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원하나. 김선배 난잖아요. 소리우리 오카네 즈고츠칸 갔다라 대단한 것이 나루가요. 아테가 알. 난토가 쓰르시. 뭐 엔자. 아시아. 엄마니 매약 막칼 가게죠. 나사케나 어두고자. 소째로까. 그날 밤 사토코는 남편 마사와 언니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오카네와 난보데모 가마이마센 우치노 카라다데 카리레르 바 오네가이시마스. 결국 사토코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유곽에 자신을 팔려 하는데 요쿠요쿠노 지조야로 겐도 一遍見ようとしたら引き返すことはできんぜよ。分かっちょります。よし。ほなら脱いでもらおうか。着物を脱いで裸になりや。あんたほどの器量出す金は惜しまんが。体のどこぞに人には見せれん傷でもあると困るきね。ほら、あよ。 사토코는 그간 언니에게 진 빚을 이제 자신의 희생으로 되갚으려 하죠. 막고도에
문제요? お金です。うち時間がない気に姉ちゃんからあの人に渡しちゃって。何の役にも立たんかもしれんけど、これがうちにできる精一杯やきに。あんたどうしてこれ。あんたまさか。소매하는동생이유곽에들어간사실을알게되고あの人の女房のつもりやき自分の体を売ってでも亭主を助けるがが当たり前やろまんじゅうはこんなことあんたそれがどういうことか分かっちゅうわ分かっちゅう자신과같이끔찍한길을걷게될동생의처량한모습에소매아의마음은찢어질듯아파오는데오네짱우리뭐이까나이깐기사요나라한편복수의시간만을기다리던마사는때가되자라이벌조직의수장을제거하려하고オンドレを後ろで操ってる奴の名前を吐かしちゃう。来い。いやいや、この人は安定のもんじゃ。エレンちゃんに渡さん。残っちゃうにかさん。하지만그를제거하던중마사는심각한부상을입게됩니다。그시간유곽생활을시작하게된사토코에게유곽관리자가혹독한신고식을치르려하고どうせ売られた体やんか。おとなしゅうせんか。なんじゃいこの女子。그간의마음고생과크나큰충격에그녀의폐병은다시재발하게되죠한편소매아는사경을헤매고있던마사와유곽에팔려간동생생각에무언가를결심하는데마사상마테이키마스유루이토세お願いします。あての妹を返して使わさい。田村組も落ちぶれたもんやねや。わしが怖い言うて、おなごこさせたがか。あては田村組とは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소매아는유곽을찾아가다시동생을돌려달라고이야기합니다。頼みますきに。あんな死に損ないの廃病やみ。すぐにも戦いしてやりたいがねや。いっぺんは金で食おうた体焼き、煮いて食おうと焼いて食おうとわしの勝手じゃいか。お納めください。これで不足というがやったら、あてがどんなことしても作ります。하지만유곽관리자들은동생의폐병으로막대한손해를봤다며그녀에게손가락하나를요구하는데ああ見物や。やってもらおうか。일말의망설임도없이소매아는또다시동생을위해자신을희생하죠
丈夫か、姉ちゃん一緒に帰ろうね。姉ちゃん、これこれどういたが。결국소매아는동생을데리고그곳을빠져나오게되고사토코는언니가자신을위해또다시희생한사실을알게됩니다부진한다메야네뭐기니내장하지만기쁨도잠시결국폐병으로인해사토코는운명을달리하는데내장기사가그르姉ちゃん、汽車が来るぜよ。ああ、몇달후소메아는동생이죽자만주로떠나버렸고몸을회복한마사는소메아가손가락을잃게된사실과사토코가안타까운죽음을맞이한사실을알게되고私は今満州の新疆に来ております。新疆の冬は凍るように寒く、街を一歩出ると見たこともないほどに広い野原が続き、天も地も灰色に閉ざされております。홀로남겨진마사는무각의회장을향해복수의총구를겨누죠하지만유각직원에게마사또한최후를맞게됩니다고향을떠나만주에서게이샤생활을하고있는소매야連邦だよ、内地から。그녀는마사또한싸늘한주검이되었다는사실을알고큰충격을받게되는데엄청난슬픔과좌절감을느끼지만고객앞에서웃을수밖에없는그녀의모습을비추며영화는끝이납니다